그다음에 30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00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오른쪽에 정리학습해 보시면은 오른쪽 계산 문제가 하나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해드리는데 다음 주는 이제 어차피 이제 동영상을 이제 또 찍고 다음 주에 제가 이 계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GT를 통해서 계산기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계산기가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이 계산기 안에 GT라는 게 있거든요. GT. 이 GT는 뭐냐면 이 곱해서 더하는 걸 지가 알아서 해줘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그걸 연습하는데 핸드폰은 안 돼요. 무조건 계산기를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는데 오늘 이제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거예요. 편법도 약간 가르쳐 드리는데. 자, 그럼 우리가 수익과 위험의 특정입니다. 수익과 위험의 특정이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수익은 현재 생겨요? 장래 생겨요? 장래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성이 위험이에요. 그죠?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이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게 우리가 원하는 게 기대치죠. 이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계산 문제로 떠요, 얘가.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GT 이용하는 것을 한 방에 가겠는데. 자, 기대 수익률은 예상이기 때문에 기대와 실현된 게 벗어나면 위험하죠. 변동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그래요. 변동 가능성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게, 자, 이게 이제 가중평균에서 구하거든요. 가중평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좋아요. 오른쪽 정리학습 문제 하나 있나요? 벽 붙여놓으세요. 이게 가장 이제 유력한 문제입니다. 편법을 좀 가르쳐드리긴 하겠는데요. GT를 이용할 수도 있고 편법이 있는데 GT는 다음 시간에 하고 편법부터 이제 가르쳐드리는데 가상적인 아파트의 투자 사업에 대해서 미래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이 예상치 아래와 같다. 기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가중평균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여봐.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이라는 게 있나요? 자, 미래는 확실해요. 예상은 불확실해요. 확률이라는 게 있죠. 그 확률에 대한 가중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얘가 지금 20%고, 얘가 60%고, 얘가 20%면 정상적인 가중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정상적이 될 확률이 적겠어요? 제일 많겠어요? 가중치를 둔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수익률에 대해서 곱해서 더하거든요. 수익률. 그래서 수익률이 있다면은 얘가 4%고 8%고 얘가 13%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은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자,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자, 따라합니다. 가중 평균. 자, 그냥 해야 돼요? 가중치를 둬야 돼요? 산수의 평균은 그냥 다 한번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가중이라는 것은 곱한다는 거고 평균을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은 그냥 FM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퍼센트 퍼센트일 때는 하나를 소수점으로 고치는 게 좋아요. 밑에 해설 있나요? 잘합니다. 자 그럼 0.1로 고쳤죠. 그럼 0.1로 고치게 되면은 얘가 4%니까 0.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0.6이니까 4.8이 되겠죠. 4.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0.2니까 곱하면 2.6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이 적게 걸려요? 또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서 계산기를 또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GT를 이용하는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꼭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8.2%가 정답이 되죠. 그 다음에 자 편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계산기를 안 쓰게 되면은 자 얘기해 볼게요.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입니까? 어차피 객관식입니까? 그럼 앞에 것만 맞으면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다음 주 GT를 쓰기 전에 제가 이제 편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자, 이 방법 뭐냐면 그냥 이거를 곱해버리세요. 요거 80 나오죠. 대답해 보세요. 자, 이건 480 나오죠. 480. 그 다음에 요걸 곱하면은 260이 떨어져요.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820. 그럼 8하고 2가 있는 게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편법이고 다음 주에 GT를 이용하는 걸 계산기를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풀어놓는 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편법을 두 가지 이용하는데 저는 GT를 이용한다는 자체가 이게 계산 않고 그냥 두드리기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고 그럼 좌측에 보시면 이제 자 가볼게요. 이게 이 기대 수익률이 따라서 가중 평균. 자 여러분 봐봐. 아까 제가 여기다가 민법하고 개론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표준 편차. 평균에서 벗어나는 게 표준 편차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위험이라는 것은 평균에서 벗어나는 표준 편차가 위험이에요. 그래서 표준 편차의 자승이 분산인데요. 얘네들은 계산 문제가 좀 끊겼습니다. 그래서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은 위험이겠어요? 수익이겠어요? 그 가중 평균이 수익을 얘기하거든요. 자, 따라서 표준 편차, 분산. 자, 따라서 위험을 측정한다. 위험.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좌측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위험 분석의 통계적 기법을 사용했을 때 일반적으로 수익성을 나타내는 것은 소득에 따라서 기대치. 한번 따라하세요. 기대치. 자,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는 따라서 표준 편차, 분산. 그런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의 측정은 아직 보지 마세요. 이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GT를 이용하더라도 이건 좀 3, 4월 달에 뺄 겁니다. 그러니까 GT를 이용하는 게 첫 번째 문제가 수월하고 두 번째 문제는 어려워요. 그래서 3, 4월 달에 지금 포트폴리오는 또 뽑고요. 그다음에 넘기셔서 위험의 측정으로 가볼게요. 자, 위험은 시험 문제가 지금 계산 문제가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302페이지 가시면 위험의 측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냥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억해 보시면은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은 자, 따라해 보세요. 분산, 표준 편차. 그런 단어가 있나요? 그다음에 이제 변이 계수도 오른쪽에 있는데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 이게 따라해 보세요. 위험을 측정한다. 그래서 밑에 계산 문제 하지 마세요.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염색 좀 실력이 되셨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분산에 대한 계산을 할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 위주로 좀 가지고 가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다음 이제 변이 계수를 좀 볼게요. 변이 계수까지만 좀 하고 이제 제가 동영상은 이제 다음 최적 그 다음 페이지 할 거니까 이제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가시면 따라서 변이 계수, 변이 계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들어보세요. 이 변이 계수가 왜 탄생했는지를 이제 보여드려 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A와 B가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큰 게 좋아요? 위험이 작은 게 좋아요? 표준 편차가 위험이었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위험입니다. 표준 편차의 제곱을 분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수익이에요? 위험이에요? 위험이 커야 돼요? 위험이 작아야 돼요? 그러면 A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는 얘가 같을 땐 얘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봐봐. 얘가요. 수익도 높아요. 그럼 얘가 꼭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상대적 측정치. 그래서 따라서 변이 계수. 변이 계수라는 게 나와요. 변이 계수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건 상대적인 측정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변이 계수는 표준 편차를 올려버려요. 위험을. 표준 편차를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내려버립니다. 기대 수익률당 위험이에요. 그럼 이것도 위험을 측정하니까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변이 계수 찾으셨습니까? 수익률 1%당 위험을 얘기해서 우리가 분모당 분자, 수익률당 위험. 변이 계수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지만 위험이 작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그래서 작을수록 더 좋다라는 것만 가져가시면 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험 쳤다가 가시게 되면은 304페이지 가시면 최적 투자 대안의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자 일단은 좀 우리가 적어 놓으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평균은 수익이라고 적으세요. 평균은 수익. 그 다음에 분산은 위험이라고 적으세요. 자, 다시 갈게요. 자, 입을 열어보세요. 평균은 뭐라고 적었죠?
수익. 분산은요? 위험이죠. 그래서 아까 요 평균은 수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분산은 위험을 나타내서 위험과 수익을 가지고 결정하는 법이 얘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